시간에 한 잔의 영상 보여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작년 이맘때쯤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트로트였어요. 자, 작년을 기억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전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되어 있는 악보인데요. 오늘은 전주 1번, 2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전주. 자, 요것도 한 잔의 그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뒤에 찔러줬다가 앞에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 박자로 내려와 줄 거예요. 전주는 간단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자, 1번은 저희가 전에 했던 16박자 리듬의 2번에 해당하는 리듬이거든요. 자,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손 강박은 오른쪽 부계, 자, 왼손 강박과 약박은 왼쪽 부계, 그 다음에 서 있는 위치는 북과 북, 가운데에 오른발을 위치하고 왼발은 편하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일단 5회를 치실 건데 오른쪽 북에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자 몸이 아예 오른쪽 북이 가는 게 아니고 서 있는 위치 그대로 해서 45도 각도로 하면 오른쪽 북으로 향해져 있겠죠. 여기서 5회 하실 건데 자 왼손 두 번 칠 동안 오른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 올려서 1, 2, 3, 4인데 자, 1과 3을 왼쪽 북으로 넘어가서 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치기는 힘드니까 약간 몸이 기울여져서 1, 2, 3, 4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리듬 2와 5가 태거든요. 1, 2,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2번 두 번째는 자, 북이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양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긴 하지만 자 그냥 들기에는 얘가 좀 뻘쭘할 거예요. 그 가만히 들지 말고 머리를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1, 2, 3, 4. 자 꼬아치기는 그 전 시간에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1, 2, 3, 4. 자 체가 넘어가지 않고 손목이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거는 빼지 않고 그냥 친다. 넘어간 손이 다시 넘어온다.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할때 자, 여기서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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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강박 칠 때 자, 발차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신나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셨나요? 자, 한 잔에 자, 전주부터
1번, 2번까지 연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전주 1번, 2번까지 수업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3번, 4번, 5번 리듬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